오 마이 갓! 이거 너무 예뻐! 우와 대박! 저는 여기 사겠습니다. 화장실 가야 되면 찐지방 갈게요. 지난 영상 보셨죠? 오늘은 이제 일레인이 좋아하시는 눈이 들어가는 차에 대해서 리뷰를 할 건데요. 바로 땅땅땅땅땅 제가 일단은 진짜 다 떠나서 낮은 차는 내가 멀미나요. 옆에 타는 거. 그래서 비싼 차 좋아하시는 거예요. 아니 이것도 람보르기니도 비싸요 언니. 람보르기니 비싼데. 이게 더 비쌀 텐데. 아닌가? 일단 든든하고 뭐 어디 가나도 뭐 편하고 일단은 그 이쁘기만 하는 것보다는 편하는 거는 생각해서 막 구매해야 되는 거잖아요. 차를. 아, 근데 이거 알죠? 이 마크 톤이 거의 3천만 원이라고 들었는데 뭐 2천 얼마 뭐 3천 사이 이러다고 정확하게 말씀을 할 수는 없는데 안돼 이거 훔치려고 하다면 쑥 들어간대요. 저 훔칠 거예요. 어떻게 알아요? 어디 가려고? 3천만 원이 언니 감옥 그거 되면 가지 마. 마지막 유튜브에 촬영할게요. 이게 저는 싱가포르로 갈게요. 아니야 되게 전체차 가져가야지 이거로 가져가냐? 못 가져잖아 이거 쉽잖아. 이거 보니까 그래 풀 옵션이 5억 뭐 3,4천인가 그럴 거야. 이거 얼마? 5억 3,4천인 것 같아. 내 인터넷에 보니까 일단은 멀미 안 날 것 같아요 탈 때. 그리고 비 맞아도 안전한 차. 아니 내가 봤으니까 사이즈로 보면 그냥 자도 돼 여기. 싸더라 살아도 돼. 5억이면은 뭐 집값인데 그냥 뭐 차로 그냥 언니, 생활하면 되겠네. 그러면 집 살래? 이거 살래? 집 사지. 아니 차 사서 뭐 하냐고. 샤워 어디서 언니, 할 거야? 화장실 어디서 갈 거야? 차를 좋아하는 남자들이 네. 아마 차를 선택할 걸요? 그럼 너는 이 차 타고 지하방에 살래? 아니 나는 그거 아니야. 남자들이 아마도 어차피 남자랑 여자랑 다르잖아. 남자 어디 가나 잘 수 있으니까 집이 안 사고 아, 이런 기준이야. 이거 사서 안에서 살아 남자가. 피디님 남자들이 어디서 다 잘 차요? 피디님은 차예요? 집이에요. 차? 그러면 집 뭐 살아요? 근데 그 톤을 이거 살 수 있어요? 그냥 고시원 살아요. 이거 살 거예요? 그래 봐봐 남자들 그냥 여기 사니까 화장실 샤워 어디서 고시원에서 하고? 뭐게? 진짜 남자 다른다니까. 나는 진짜. 그렇게 안 된다. 저는 화장실 중요해. 저 집. 나도 화장실은 여자니까. 내가 바뀔게요. 저는 여기 사겠습니다. 한 번은 구경해 볼까요? 차를 이제는 우리 일레인 씨가 좋아해서 이거 봐라. 와 라인이 이쁘지. 라인 또 고급스러워. 이러다가 칩을 이제 안 사고 이 차를 사겠어요. 제가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. 한번 타볼까? 아 잠깐만 나 너무 놀랐어. 나는 네. 처음 타봤어요. 잠깐만. 어우 두두두둥. 특별한 순간 해볼까요? 볼까? 언니 어때? 언니 먼저 봐봐. 내래 와인 색깔. 나는 이런 시트 너무 좋아서 호텔로 따지면 펜트하우스야. 들어가는 순간 제가 롤스로이스 본 적 없어서. 에이 아니 이런 차 본 적 많지. 그냥 들어가서 본 적 없어. 아. 그래서 너무 굉장히 너무 신났어요. 잠깐만 언니 진짜 손 잡아요. 손 진짜 추웠죠? 차갑지? 오케이 일단 걔는 긴장했나 봐. 오 마이 갓! 이거 너무 예뻐! 우와 대박! 난리 났어 이쁘지? 너무 예쁘다. 근데 위에 하늘 봐봐. 미쳤어 잠깐만 이것도 봐봐 블링블링이야. 근데 진짜 고급스럽다. 와 이런 거 와 대박이다. 와 이게 진짜 이게 뭐야. 이게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이게 뭐야 이거. 야 혜자님 나는 아니 이게 뒤에서 이렇게 이거 별 보러 갈 수도 있어. 여기 이리 와봐. 이거 봐. 오 여기 내가 혜자님으로 생각해서. 진짜 이쁘다. 너무 갖고 싶어 이 차. 내가 바뀔게요. 아까는 무조건 집이라고 생각했잖아요. 지금 이때 그 집 딴 거 필요 없어요. 이거요 제가. 저는 여기 사겠습니다. 그냥 화장실 가야 되면 찐지방 갈게요. 그냥. 확실히 지난 그 영상에서 그 차보다 여기가 훨씬 더 그러게 되면 진짜 편해요. 와 이거 봐요. 제가 이런 거 본 적 없어요. 이거 반짝반짝하고 와 이거 이게 뭐야 이거? 아니 내 강아지 보다는 집 더 좋은데 이거 느낌이 진짜 다 약간 역대급 연예인 보는 느낌. 뭐 전지현 봤었을 때 어차피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
이 차를 몰고 다니잖아요. 그러면 기사님 있으실 거잖아요. 저는 그 기사님들이 부러워 정도로 너무 예뻐요. 기사님, 우리 어디 가실까요? 아, 전 나나 갑자기 기사님이야. 오케이, 오케이. 이런 차는 기사 아니면은 나는 기사 제발 좀 쓰세요. 저 현실 거예요. 어떻게 알아? 어디 가려? 3천만 원이 언니. 아, 여기 진짜 럭셔리해. 확실히 진짜 이게 이 비싼 이유가 있다. 일단은 이거 뭐야 이거? 아, 이게 뭐야? 나도 몰라 이거. 이거 뭐죠? 이게 뭐예요 이거? 모르죠. 이게 뭐지? 여러분 아시죠? 이거 뭔지. 야. 아시는 분? 이거 한번 밤 약간 좀 어두울 때는 한번 보고 싶어요. 이거 어떻게 이런 생각 할 수 있지? 남자들이 데이트 할 때 이미 이 차를 끌고 나서 멋있게 뭐 하려고? 여자를 타. 그러니까 언니 그 여자야. 그럼 내가 그 자리야. 오빠 이거 깜짝 이벤트 만들어줬어. 그러니까 일단 눕고 눈 감고 오빠는 좋은 노래 들어줄게. 오늘 고생했지. 이거 별이라고 생각하면서 쉬어. 그럴 것 같은데. 그냥 우리는 집에 가지 말고 여기 자자. 뭐. 솔직히 여기 자도 괜찮은 것 같아요. 맞아. 커. 지난 동영상 있잖아요. 람보기니 내릴 때 좀 어려운데 근데 이 차는 그냥 이렇게 내리는 거 얼마나 쉬워. 얼마나 좋아. 응? 왜 그게 정상이야. 이거 정상이야. 와, 트라우이도 이렇게 곱스러운 트라우 처음 봐. 좁다. 아니 좁긴 한데 자비에서는 그 뒷차 속은 편하게 만들려고 그 약간 좀 넓게 만들려고 아무래도 트렁크를 좀 작게 만들었네. 근데 확실히. 내가 너무 궁금한 게 또 있어요. 새 차 어떻게 해요 이거? 새 차 왜 못해? 카페트니까. 카페 그거 아니야? 뭔가 그 묻었거나 아니 전속기로 아니야? 뭐 묻었어. 핸들 존속이 있잖아. 그럼 만약에 뭐 소스를 묻었고 뭐 물로 해야지. 그지. 아, 그 이렇게 그 정도 생각하시고 그렇게. 만들겠지. 아 그냥 발리 안 하고 1년 타고 빠는 거야. 봐라. 아 근데 잠깐만 이것도 하나 얘기는 있는데 키 작은 사람들이 이거 뭐 닫을 수가 없구나. 우리가 닫을 수 있는데. 저는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. 레인지로버랑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서. 어 맞아. 그 뒤에 뒤쪽에. 아 이걸 럭셔리하지 않아? 약간 맞아 손잡이처럼. 어 맞지? 어 그러네. 와 이거 보세요. 이것만 봐도 뭔가 이것만 팔고 있는 느낌? 확실히 이쁘기는 해. 근데 제가 이거 너무 좋아하는 게 이 라인이 뭔가 그냥 라인이거든요. 주황색 라인 별 것도 아닌데. 근데 뭔가 너무 잘 어울려요 이 차. 맞아. 근데 이게 디테일을 잘 살렸고 잘 만들었던 차야. 우리 가질 수 없지만 언젠가 우리도 회장이 돼서 이 차를 가질 수 있으면 만나자. 언니 우리 열심히 활동하고 톤 모여서 이런 차 사자. 그럼 결론으로 이 차 어때? 마음에 들어? 아 언니 마음에 드는 거가 뭐야? 엄청 사랑하지. I love you야 그냥. 고백하셨어요. 아 이제. 너무 예뻐. 진짜 저는 차 너무 좋아하거든요. 근데 일단 개인적으로는 그냥 람보 너무 낮은 거니까 그러니까 든든하고 편하고 뭐 우리 뭐 어쨌든 여자잖아. 어디 가든 뭐 안전하게. 네 이거는 진짜 운전할 순 없고 이건 무조건 기사가 있어야 되고 운전은 할 수 없는 결론이 그런 거예요. 고급스럽고 이쁘고 다 좋은데 혼자서 운전하기 여자로서는 불가능한 일. 아무리 운전 잘해도 이거 일단 주차가 벌써 고민이야. 아, 일반 아파트도 어디서 할 거야. 이거는 진짜로 내가 큰 럭셔리 주택을 갖고 있어야 어디서 주차를 할 수 있지. 진짜 할 수 없어. 이게 솔직히 주차해서 뭐 어디 강남이든 골목 가면은 골목 못 들어가. 어떻게 내려서 걸어라지. 차 세우고 어쨌든 뭐 이 차 살 돈 있으면은 뭐 카미라는 뭐 8만 원 나오려나 요즘에. 나는 한 번도 딱지 안 끊어서 모르겠어요 가격. 아무튼 근데 이 가격을 낸다 생각하고 살아야지. 한국에서는 주차가 안 되는 것 단점. 회장이 되고 기사가 있고 그럴 때는 탈 수 있는 차. 언니가 회장 되고 내가 탈게. 그냥 내가 타고 내가 데리러 갈게. 오케이? 알았어. 오케이. 골. 오케이 약속. 약속. 오케이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 이렇게 그냥 여자라서 느끼는 차에 대해서 네. 얘기했는데 뭐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앞으로도 되게 많은 영상을 많이 찍을 예정이니까 네.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많이 응원해주세요. 응원해주시고 네. 다음에도 봐요. 다음에 봐봐요. 바이바이. 네. 그리고 이 동영상 좋아하신다면 좋아요랑 구독 꼭 해주세요. 네, 들으셨죠? 이런 거예요. 꼭 해주세요. 또 고잘TV 안녕.